대표님 그동안 당을 잘 이끌어주시고 또 국민들의 걱정을 담아서 참 힘든 순간순간 지혜롭게 또 용기를 갖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전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국제정세도 그렇고 또 국내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국민들이 잠을 설칠 정도로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그만큼 야당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국민 앞에서 참 할 일에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고 힘이 참으로 걱정이 되는 면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라고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은 그 주인이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담아내야 되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지도자를 잘 우리가 발견해서 공천을 하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한 정강 정책을 다듬어서 공약을 하시고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. 절대 사심이나 또 절대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품는다 하는 마음으로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 가지 당 통합도 있고 보수의 전반적인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눈앞의 일만 보면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은 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지혜를 모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들도 계시니까 좋은 말씀을 나누셔서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국민 앞에 겸손하고 또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보다 앞서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혜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 제사가 되면 선거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국가의 문도 열리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서는 늘 잘 듣는 경청하는 자세로서 용기 내실 때 용기 내시면서 해나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또 말씀 나누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